네, 여기는 다시 태백 고원 체육관입니다. 에버클라겐 LPBA 챔피언십 태백 이미래 선수와 임경진 선수의 16강전. 아, 두 선수의 경기 내용이 워낙 좋아서 지금 이 3세트로 끝나는 게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16강 경기 8번째 경기인데요. 네네. 7경기까지는 다 2대 0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네, 풀세트까지 가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이미래 선수의 초구 공략. 자, 이번에는 완벽하게 처리를 합니다. 네. 네. 167의 초구 배치. 자, 1세트 때는 첫 이닝에 좀 어렵게 약간 행운의 득점이 됐었는데, 자, 지금은 의도대로 완벽하게 득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1, 2세트를 치르면서 이민호 선수의 감각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도 네, 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너무 정면으로 맞는 바람에 지금 노란 아, 공이 보이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 167의 초구 배치가 득점 이후에 배치가 그렇게 썩 좋지가 네. 않네요. 자, 대회전으로 가요. 네. 자, 뒤돌리기 끌렸는데, 대회전인데, 약간 끌림이 있었어요. 이건 잘좀 짧아지죠. 빠졌죠. 그렇죠. 네. 아, 이게 참. 완투 들어갈 때 끌림없이 거의 미는 상태로 들어가줬으면 네. 충분히 득점이 될수 있는 그런 배치였는데요. 아, 이게 초구를 한번 득점을 해도 이어가기가 어렵고 또 득점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9점으로 마지막 세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단거리 경주란 말이에요. 아, 약간 미스큐가 난것 아, 같군요. 그러네요. 네. 네, 큐팁을 한번 쳐다봤는데요. 이 느낌에서 이제 소리로 느낄 수도 있고, 신 선수가 가장 잘 느끼거든요. 네. 자, 이거는 득점을 자, 두꺼운 두께로, 이건 네, 좀 어렵죠. 끌렸죠. 차이가 좀 많이 그렇습니다. 났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자, 저렇게까지 끌 필요가 없었는데, 네. 1, 2세트 통틀어서 3세트까지 처음 저렇게 막큰 차이로 지금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약간 의도가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네. 오차가 많이 났어요. 자, 노란 공, 뒤로 돌려치기. 네, 자, 두께를 많이 많이 써서. 끌었어요. 아. 자, 지금도 이제 이민재 선수 하단을 주고 끌어서 치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민재 선수가 이제 저런 공에 대한 연습량이 좀 많나 보입니다. 네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아, 이게 당점이 낮다 보니까 안으로 빠져버렸어요. 네. 네. 지금 이 마지막 세트는 배치 하나가 열리면 그냥 뭐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는 세트이기도 합니다. 앞돌리기, 네. 버프전 길게 봤죠? 그렇습니다. 자, 임경진 선수가 이공 아주 잘 쳐요. 그래요. 1세트에도 이 대회전 쳤던 거 굴려서 치는 공 아주 잘 들어갔는데요. 네. 이런 이제 앞돌리기가 사실 이제 멀리 있는 볼의 이제 두께를 굉장히 예민하게 맞춰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공은 거의 회전을 쓰지 않는 앞돌리기 때문에 네네. 뭐 스쿼트나 커브 현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대신 내공의 속도나 또 이제 두께를 정확하게 맞출 자신 있으면 그 다음 숙제는 이제 내공의 속도라고 할수 있는데 네. 임경진 선수의 앞돌리기 퍼쿠션 하는 속도는 굉장히 아주 이상적으로 잘 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자, 약간 회전이 많이 걸렸는데 눌러줬는데요. 넘어가나요? 네, 너무 아, 눌러놨어요. 그렇군요. 아, 한 점에 그쳤습니다. 마지막 세트는 이제 9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빗개치기 아래쪽 길게 보죠. 네, 네, 이런 괜찮죠? 공은 뭐 백발백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대1로 앞서가는 이미래. 이제 두께를 이용해서 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두께를 이용해서 큰 변화 없이 만들어내는 공은 이민혜 선수가 아주 탁월해요. 네.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다시 한번, 아, 이번에는 리버스 공격 아래쪽 네. 너무 깊었어요. 그렇습니다.
깊었어요. 네. 약간 더 밀리는 각도를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기울기 때문에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려면 더 두꺼운 두께로 쳤어야 되는데 네. 더 두꺼운 두께를 치기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옆돌리기 대회전. 자, 완투 아주 잘 집어넣었어요. 진행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떨어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세트 두 선수 중에 어느 누구도 확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대회전도 얇은 두께를 사용을 했지만 회전을 많이 실어주면서 얇은 두께를 써서 돌렸기 때문에 라인을 아주 이쁘게 잘 굴렸습니다. 네. 앞돌리기 짧게 보는 공. 얼리는 볼, 이 앞돌리기 두께를 잘 쓰는 선수인데 지금은 또 네. 너무 얇게 맞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트로크 하는 큐 바로 옆으로 파란 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간섭이 될까 봐 그렇죠. 조금은 염려가 됐던 그런 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막상 보면 크게 방해가 되진 않았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죠. 마무리 동작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었죠. 네. 저런 공은. 아래쪽으로 횡단으로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네. 저렇게 이제 일목적구가 너무 근접해 있으면 저런 각도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생각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를 잡으면서 더 강한 힘으로 그냥 스트로크 한번 해보는 게또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미래 선수는 참 공부 잘하는 우리가 흔히 모범생 같죠? 범생이라고 하죠. 네. 그런 느낌이 참 듭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또 당구뿐만 아니라 학업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뱅크샷을 노렸는데 놓치고 네. 말았습니다. 너무 두껍게 맞으면 돌아서 짧게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민감한 좁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얇게 맞추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왼손 공격으로 대회전. 앞돌리기 대회전. 자, 이거 키스 이렇게 자, 이 코너 맞아놓죠. 쪽으로 바로 진행되면 괜찮아 네, 보이죠? 네. 좋습니다. 네. 3대2로 앞서 나갑니다. 뭐 왼손 공략에서 저희들이 그 오른손 공략과 큰 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사실 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더 중요하죠. 왼손이지만 사실 큰 테크닉이 없이 두께로 처리하는 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오른손으로 이미래 선수 정도 치는 선수면 저 공은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자, 이제 비껴치기죠. 얼핏 보면 키스가 안 빠진, 회전을 충분히 살리진 못했어요. 그러네요. 자, 지금 시간이 좀 쫓겼나요? 살짝. 지금 타임아웃도 있는데. 네. 굉장히 예비 스트로크 없이 빨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회전을 실어주지를 못했어요. 네, 오픈 브릿지로 이제 공략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또 좋은 공을 두번 네, 했습니다. 왼쪽으로 옆돌리기. 이 공도 짧아 보이는데요. 자, 이거 키스는 빠졌는데 짧아요. 짧아요. 네. 이거 1, 2세트 두 선수가 뭐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길 때는 세트를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제 네. 3세트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두 선수 다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네, 거예요. 이게 네. 심리적인 요인이 큰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인 플레이가 좀 나오게 되고 네. 또 다득점 연결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길어질 것인가, 짧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너무 깊으면 이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은 자, 여기서 아, 이거 돌면 안 되는데. 네. 돌았어요. 네. 지금 단단장으로 한번 내려봤던 뱅크샷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장으로 돌아버렸습니다. 6이닝인데 지금 3대2로 아주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경진 노란볼인데요. 어느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다득점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그 선수가 어떤 선수가 주인공이 될지. 네, 이런 옆돌리기 대회전에서 기회를 만들어야죠.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괜찮습니다. 3대3 동점. 파란 공의 위치가 짧게 돌면 대회전으로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배치였어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득점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전인닝에서 실수했던 앞돌리기 짧게 치는 공입니다. 이번에는 좀 두꺼운 두께를 썼는데. 네. 자, 이게 힘이 없어요. 부족하죠. 그렇죠. 저렇게 이제 힘이 부족한 건 약해서 안 맞은 게 아니고 앞공이 두꺼워서 안 맞은 거예요. 그렇죠. 힘을 네. 뺏겨버린 거죠. 그렇죠. 아, 이게 앞돌리기 칭찬을 저희들이 이제 임경진 선수 앞에서 플레이할 때 굉장히 잘했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이 3세트 마지막 세트는 이 심리적 부담 때문인지 지금 두께를 완벽하게 컨트롤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당구가 참 흔히들 이제 멘탈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 좋습니다. 네. 자, 부담 없이 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좋은 공이 열려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경진 선수가 앞돌리기를 놓치면서 지금 이 뱅크샷이 비교적 쉽게 확률 높은 뱅크샷이 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구 경기가 참 그 멘탈 게임을 다시 얘기라면 마음의 경기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골프 경기와 굉장히 흡사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아, 이거 이 세트에는 다 맞췄던 공이거든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 종목들은 그만큼 심적 부담, 이 멘탈의 크기가 경기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땀 흘리는 종목들은 사실 어느 정도 경기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집중이 되고 몸이 풀리거든요. 네. 자, 핸볼 피켓치기 대회전. 이 목적 위치가 좋죠. 네, 좋습니다. 워낙 파란 공이 빅볼이었네요. 네. 자, 5대 3입니다. 이미래 선수와 임경진 선수의 대결. 누가 지금 8강 갈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옆 돌리기죠. 접구가 지금 네. 테이블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약간 길었어요. 그러네요. 네.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2부잖아요. 네. 이 두 선수 가운데 하나 누가 이 8강이라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받게 될지 예, 3세트까지 왔습니다. 투뱅크 노립니다. 코너 쪽을 향해서 투뱅크 노란 공 맞고 또 두껍게 맞으면서 안 걸렸네. 약간 분리가 되면서 장쿠션을 한 번 더 확보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네. 약간 힘을 좀 살려줬는데 워낙 두께해서 두껍게 맞고 말았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투뱅크 지금 회전을 다 주지 말고 거의 자연스러운 각도로 각도를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네. 내 공이 기울기 때문에 회전을 다 주면 너무 두껍게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였어요. 그렇겠군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또 옆돌리기 두께를 좀 써야 되는데 이거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내려가면서 약간 곡선이 나왔죠. 파란 볼이 방해를. 오, 이거 또 네. 행운이 따라주네요. 아, 네. 이 일목적구 컨트롤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내공이 붙어 있고 일목적구도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당점이 내공이 붙어서 상단밖에는 못 주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얇은 두께로 돌려야 되는데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좀 늘어났어요. 근데 이 틈새를 아, 그래도 득점이 됐네요. 바꿔들면서 득점이 되네요. 저는 지금 왜 뱅크샷을 안 쳤을까 싶은 느낌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붙어있는 공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얇은 각도로 옆돌리기 네 좋은데요. 득점 됐습니다. 네. 6대5로 앞서 나가는 임경진. 자 이제 석점 남았습니다. 이민혜 선수가 넉 점이 남아있고 중요한 옆돌리기 성공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그 볼 두 개가 모여 있는데 옆돌리기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뱅크샷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브 쿠션으로 아래쪽에서 파고 들어가는 네. 뱅크샷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자 뒤로 돌려치기인데요. 약간의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 두께 처리 잘했어요. 네. 네. 이 공이 맞으면 또 포지션이죠. 그렇죠. 자 3연속 득점 7대5가 됐습니다. 이제 2점 남았습니다. 임경진. 방금 전에 쳤던 뒤로 돌려치기보다는 조금 더 쉬운 형태인데요. 네. 자. 자, 이 공도 그렇죠. 좋습니다. 네. 네. 자, 하얀 공이 보이면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안 보일 것 같죠. 자. 지금 매치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하는 임경진인데 자, 얇은 두께로 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네. 임경진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1점 남은 상황에서 뒤에 공이 하얀 공이 보이질 않아요. 것 같아요. 네. 반대쪽 가서 한번 확인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쳤습니다. 지금. 리버스 공격이죠. 아, 파란 그러네요. 공. 네. 여기서 자 돌렸는데요. 들어갔습니다만. 깊어요. 네. 그림이 살짝 부족했군요. 그러네요. 지금 너무 깊숙이 들어간 네. 거죠. 아 이게 매치 포인트에서 마무리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너무 깊게 들어가면서 득점이 되지 차이가 좀만 공 두 개 이상 났죠. 네. 이제 이미래 네, 선수가 찬스죠. 뒤돌리기로 공략하겠죠. 자, 이미래 선수도 뭐 이제 4점이기 때문에 네. 이게 회전이 살짝 길었어요. 자. 아, 이거는 좀 큰데요. 그렇습니다. 자, 노란 공이 쿠션에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건 무조건 짧아야 되는데 굉장히 좀 약간 짧은 형태로만 치면 그렇죠. 빠질 데가 없는 공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그 이목적구를 때리는 것보다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확률이 높은 그렇죠. 상황이었죠. 자,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타임아웃을 아껴뒀는데 자, 임경진 선수는 1세트에서도 이제 마지막 1점 때 또 타임아웃을 쓰면서 자, 타임아웃을 아주 적절히 마지막까지 쓰지 않고 있다가 아주 결정적일 때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본다면 뭐 경험에서 나오는 또 베테랑다운 모습이에요. 네. 자 파란 공을 꺾어서 뒤로 돌려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얀 공이 약간 아래쪽 당쿠션에서 지금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자 포쿠션으로 봐야 되겠죠. 끌어주면서 길어 보이십니다. 길어 보여요. 아 그러네요. 이게 매치 포인트에서 지금 임경진 선수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지금같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형태로는 조금 쉽지 않았던 공이에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꺾어주는 형태로 갔어야 되는데 그 공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래 선수가 옆돌리기. 네. 굉장히 좁은 그렇습니다. 쪽의 옆돌리기이기 때문에 자, 코너로 지금 잘 넣어야 되는데 일단 확실하게 돌려냈네요. 길게 5 쿠션까지 봤어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성공. 8대 6.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옆돌리기 배치죠. 자,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쉬운 배치가 하나도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한 번의 실수면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불안 심리를 작용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아, 이거 얇은데요. 이거 야, 아닌데요. 아, 너무 얇아요. 네. 네. 자, 이게 결국은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얇은 두께 저 정도의 얇은 두께가 상대 선수가 1점이 남지 않았으면 조금만 더 남았으면 분명히 맞힐 수 있는 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치면서 지금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뭐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써서 아예 그냥 아래쪽으로 길게 퍼쿠션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민감한 상태에서의 불안 심리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의 아주 민감한 그런 얇은 두께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지금 그만큼 이 공은 짧게 진행이 됐어요. 네. 네. 많이 끌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임경진 선수가 또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자, 지금은 완벽하게 짧게 치기에는 좀 부담감이 그렇죠? 있었고 네. 아래쪽 공간으로 길게 쳤던 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좀 행운이 따라주면 퍼쿠션으로 올라오면서 퀴즈로 올라오면서 득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민혜 선수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리버스. 자, 네. 여기서 뒤쪽 공간이 있어요. 아, 이것도 넘어가죠. 네. 네. 자, 이민혜 선수도 지금 중요한 승부처. 아직은 좀 기회가 남아있는 상황. 이민혜 선수도 지금 석점 남았고 네. 임경진 선수 한 점이니까 뭐 한 큐 싸움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민혜 선수도 뭔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경기력과는 좀 다릅니다. 네. 완에서 투로 갈 때 곡선을 그리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스트레이트로 완에서 투까지 잘 보내놨거든요. 네. 하지만 정확도에서 좀 차이가 났네요. 이제 공이 좀 잘 풀리는 날은 대충 쳐도 막 들어가는데 그렇죠. 자 오늘은 이민혜 선수가 1세트부터 조금 꼬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뒤돌리기 대회전인가요? 얇은 두께로 이게 채워서 더블 쿠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단단장으로 공략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뭐 임경진 선수가 1점 남았지만 이민혜 선수 아주 유리한 위치에 왔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지금 뭐 기울기도 그렇고 네 옆돌리기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은데 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옆돌리기를 하면서 노란 공의 움직임이 횡단을 했을 경우에 네네 내 공과 부딪힐 수 있는 또 파란 공과 부딪힐 수 있는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이게 직접 이게... 봤어야죠. 위험했어요. 김태리 네. 말씀하신 부분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목해서 봤을 텐데 지금 보세요. 이 노란 볼 컨트롤이 관건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거 좀 불안했거든요. 아 이건 또 행운이에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지금 깜짝 놀래서 네 인사를 하고 있는데 자 다음 공은 옆돌리기죠.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인데 사실 평상시 같으면 이거 그냥 감각적으로 자 타임아웃 신청했어요. 평범한 옆돌리기인데 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예요. 네. 네 아주 진과 같은 타임아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무슨 결승전 경기 보는 것 같다. 자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자, 옆돌리기. 네, 성공하죠. 네. 자, 8대 8. 아, 나머지 1점인데요. 이거 정말 좀 약간 잔인한 분위기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한 점 싸움이거든요. 자, 얇은 두께로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강하게 치면서 대회전으로 대회전도 있는데요. 얇게 볼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막 실수가 나왔어요. 쿠션 득점 맞네요. 자, 일목적구가 지금은 붙어 있었지만 본인이 저런 두께 잘 처리했거든요, 평상시에. 그렇죠. 네. 조금만 두께가 두꺼워져도 결과에서 저렇게 많은 이 차이가 납니다. 천하의 이민혜 선수가 지금 여기서 이민혜라면 이런 실수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실수가 역시 뭐 나왔습니다. 이민혜 선수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의 긴장감은 뭐 지금은 당구인이 아니라 약간 좀 멘탈이 강한 뭐 당구 요정, 당구 여신 이렇게 좀 변해야 될것 같죠? 네. 자, 오른쪽으로 뒤로 돌려치기죠. 그렇습니다. 자, 자, 나쁘지 않습니다. 김경진 선수 기회입니다. 자, 여기서 자, 마무리가 진행 좋아요. 됐습니다. 네. 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두 선수의 경기였는데 그렇죠. 결국은 임경진 선수가 웃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민혜 선수와 임경진 선수의 대결. 이 3세트는 그야말로 이제 한점 싸움까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됐고, 보는 내내 좀 마음 졸이면서 아마 이두 선수의 지인들은 그렇게 지켜봤을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도 잘 네. 보여줬던 3세트인데, 굉장히 명경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민혜 선수 좋아하는 많은 팬들은 좀 아쉽겠지만, 오늘 경기 내용 중에 굉장히 좋은 부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네. 3세트에서 이민혜 선수가 다득점을 연결시키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2점을 득점할 때 쉬운 옆 돌리기에서의 그런 타임아웃 타임아웃 이런 것들도 그렇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임경진 선수 흔들리지 않고 네. 마지막 공격 뒤로 돌려치기 아주 멋지게 성공을 시켰네요. 그렇습니다. 임경진 선수가 이제 8대 5에서 사실 또 이제 3이닝 연속 공타가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했고, 네. 오늘 임경진 선수가 만약에 이 3세트를 역전을 허용해서 내줬더라면 이것도 이제 꽤 심적으로 타격을 좀 받을 그렇죠. 뻔했어요. 네. 임경진 선수 아주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자, 뭐 오늘 경기력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도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8강전에서도 또더 좋은 모습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8강전 상대가 오수정 오수정 선수예요. 선수죠? 네, 네. 오수정 선수가 이제 김한길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안착해 있고, 오늘 이민혜 선수를 꺾은 임경진 선수가 또 8강에서 오수정 선수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강 대진이 좀 완성이 됐는데요. 뭐 김가영 수롱피아비 최강자들이 다 오, 모였어요. 내일 네. 김가영 수롱피아비 선수의 경기가 아주 볼만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 크라운에테 두 선수가 대결이 네, 있네요. 강지은, 백민수 선수, 크라운에테 소속 선수들이죠. 그리고 그렇죠. 오래간만에 또 김갑선 선수가 네. 다 초대 약지를 냈네요. 챔피언이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프로당구 원년 초대 챔피언 파나소닉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김갑선 선수가 오랜만에 또 네, 8강에 진출했습니다. 직전 챔피언이었던 김혜은 김혜은 선수와의 선수. 경기, 그리고 오늘 임경진 선수 아주 굉장히 신승을 했는데, 네. 오주성 선수와의 또 일전이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수정 선수도 이제 결승에 한번 진출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8강 대진은 뭐 그야말로 뭐 화려한 대결로 또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네, 산소도시 태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에버콜라겐 LPBA 챔피언십 태백. 오늘 16강전 마지막 시간대 경기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뭐 내일 크리스마스 날또 8강전 경기를 또 멋진 승부가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해야 되겠는데요. 아, 그래야 되겠네요. 시청자 네. 여러분, 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네. 저희는 또 내일 크리스마스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선수, 이민혜 선수의 16강전 경기를 김용철의 설리언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